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인데요. KBC 광주방송에 출연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년 2월까지는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개헌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먼저 헌법 개정의 핵심은 분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권이 핵심이다, 분권.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권력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과 중앙과 지방. 선거구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 갈등과 표의 비례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이제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면서 뭐 지역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더 해소하는 그런 바람직한 쪽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2월까지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완성하겠다며 개헌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월 달에 국민들에게 그것을 개헌안을 공포를 하고 또 5월 달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자 하는. 이번 10번째 개헌에서만큼은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겠다며 광전남 지역민들의 큰 관심과 의견을 주문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